알아야 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그날 그날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립니다.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EY 한영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양안수입니다. 오늘은 정자동에서 이모 씨가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현명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리라고 하던데 실제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얼마나 더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연소득의 25%인 1천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신용카드의 경우는 초과 금액의 15%인데 반해 체크카드는 초과 금액의 30%로 공제율이 무려 2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0%로 감소하고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그대로 30%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득 공제율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므로 소득 공제 측면에서만 본다면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 30% 적용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것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홈페이지에 상담 내용을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